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의 정책 경쟁도 치열한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를 정부에 요구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민생공약, 실효성과 쟁점은 무엇인지 오늘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총선 경제공학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의 대표적인 경제공약, 여러 가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부가세 한시 인하와 1인당 25만 원 두 가지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토론에 앞서서 두 분에게 뭐 잘 지켜보고 계실 텐데 여야가 내놓은 경제 공약 중에서 좀 그래도 괜찮다, 이거 꼭 실행해 볼 만하다,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좀 하나씩 꼽아줬으면 좋겠는데 윤석천 평론가님 혹시 그런 게 좀 보입니까? 뭐 여느 총선 때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공약이라고 하면 빌공짜 공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뭐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없어 보이는 뭐 개발 공약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고 네. 사실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일반인 보기에도 의문인 공약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뭐 좀 눈에 띄는 공약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 뭐 모 정당에서 내세운 건데 예. 과학 그 R&D 예산을 갖다가 대폭 늘리는 건데 그 권한 자체를 예산 편성이라든지 정책 결정 자체를 기존에 뭐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 두는 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그 예산까지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들. 저는 이게 가장 눈에 띄었어요. 그래요?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인적 자원이 밖에는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저출산 국면이고 해서 사실 미래의 잠재 성장률 담보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뿐이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R&D 예산을 높여야 되는 건데 예. R&D 예산을 제일 잘하는 분들은 역시 그 과학기술 개에 사실 전문가들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정책과 예산을 편성 권한을 갖다가 그쪽에다 위임하자는 거. 그 공약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여야 뭐 다 무책임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당에서 내건 R&D 예산을 국가과학위원회라는 곳에서 짜자. 네. 다른 어떤 정부 부처에 맡기지 말고. 네네.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군요. 홍기용 교수님 어떤 걸 좀 주목했어요? 역시 지금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이제 있으니까 네. 심각성에 따라서 그 육아 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여러 그 이 국민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여야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공약들은 이렇게 이 선거철을 맞이해서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공약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육아와 보육 지원 예산을 네. 늘린다. 근데 여야가 별 차이는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돈만 기본적으로는 돈 많이 주고 또 활동하고 또 이 휴가도 잘 쓰게 하고 뭐 이런 등등을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어떤 그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런 측면이 이제 일부 당에서 이제 제가 여야는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당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잘 들었고요. 자, 오늘의 주제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를 했죠.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지금 10%인데 한시적으로 5%로 낮추자, 정부에 이 부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윤석천 평론가님 부가세 한시나 어떻게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있는 건지. 일단은 뭐 정부에 이걸 갖다가 해달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단순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22년 5월부터 사실 하고 있습니다. 단순 가공식품? 김치, 단무지, 장류들이 있잖아요. 뭐 네.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게 원래 그 작년 말로 그게 이제 만기가 이제 끝나기로 돼 있는데 그걸 또 2년 연장했어요. 지금 고물가 상황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공식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률 개정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 법을 고쳐. 네, 이게 시행령을 고쳐서 될 일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게 일종의 부가세법을 갖다 손을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식의 어떤 그 감세 정책이 특히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세로 해가지고 조세의 가장 밑바탕,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거든요. 사실 이걸 건드리게 되면 조세 체계 전체가 자칫하면 흔들릴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특정 품목만 사실은 탄력적으로 뭐 이거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죠.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네네네. 서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만 하자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부작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자 그러면은 뭐 행정 비용 자체도 높아지겠죠. 행정 가령 뭐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팔린 거는 사실 부가세를 갖다가 10% 5%는 안 주면은 지금은 10% 단일 세율이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간단한데. 사실 그런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왜 그러면은 이런 어떤 특정 품목, 가공식품 몇 개만 내서 부가세만 인하를 해주냐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은데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갖다가 감면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일부 품목에 부가세 인하가 만약 이루어지고 나면 네네. 계속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아, 네, 그렇죠. 그런 얘기다 이거죠. 그다음에 뭐 저는 그 조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조세 정책의 가장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경기 조절 수단으로 부가세를 갖다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사실 뭐 유럽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부가세율이 19에서 한 20% 정도니까 예. 일부에서는 뭐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면은 그 기존의 그 OECD 국가 중에서는 부가세율 자체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측 가능성 자체를 갖다 흐려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 낮추면 추가로 계속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이제 생각을 말씀하셨고요. 홍경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부가세 한시이나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워낙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크니까 네. 한 위원장이 지금 이걸 내놓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부가세를 세율을 달리하는 그것이 추진이 왜 목적이 뭔가 왜 하는가 한 건데 예. 지금 물가가 네. 특히 식품 등 이러한 생활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이제 가격이 뛰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저율 과세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일부 있고요. 예. 또 외국에도 거의 다 있긴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19%입니다. 아주 높은 그 부가세율을 가지고 있죠. 독일 부가세가 19%인데. 네. 그런데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생활 필수품 일부는 7%로 그러니까 뭐 12%나 차이 나니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그런 거 일반 우유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고 또 저번에는 그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에 네. 그 천연가스가 아주 갑자기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부가세율을 19%를 7%로 내리는 그런 특별한 조치도 있긴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세율은 그때의 그 국가의 상황을 따라서 이제 변화될 수는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부가세율은 10%를 단일세율로 갖고 있고 네. 거기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5%를 좀 내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절반으로 것이거든요. 절반으로 낮추자는 네. 거죠. 그래서 5%포인트를 내리는 거가 그야말로 가격에 바로 반영되면 일시적으로는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가격이라는 것은 세금 이외에 가격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실제 시장 경제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세금이 내려준 만큼 그대로 장기적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실효 그다음에 또 사업자가 협조해야 되잖아요. 네. 그 5% 내린 만큼 진짜 딱 칼같이 내려줘야만 소비자 가격을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줘야만 소비자가 낮출 수도 있다 이거죠. 거죠. 안 낮출 수도 있고요. 당연히요. 그 경쟁 시대에 그리고 우리는 안 내려도 뭐 우리 판매에 지장이 없다면 안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강제 사항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면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그 괜히 또 재정만 낭비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상당한 그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5% 일부 품목에 대해서 5% 포인트 절반으로 낮추면 이 소비자들이 조금 피부에 좀 와닿을까요? 아, 물가가 좀 낮아졌구나. 그래서 괜찮겠다. 고맙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순 가공식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단무지, 김치, 뭐 장류들, 젓갈류 뭐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면세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가격이 내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전혀 못 느낀다. 네, 전혀 못 느끼는 거고요, 네. 첫 번째. 가격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낮아지면 조금 낮아졌네 하지만 네. 사실은 그거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게 지금 뭐 이 필수 가공식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행이랑 기재부에서 뽑은 품목들을 갖다가 10%에서 5%로 낮췄을 때 추산을 해보면 6개월에 한 5천억 정도 된다 그래요. 아, 세금 내리는 감소가 네, 감소폭이 네. 5천억. 5천억. 그럼 우리 5천만 국민을 따지면 네. 6개월 동안에 1인당 만 원꼴입니다, 이게. 1개월로 따지면은 한 사람이 2천 원꼴도 안 되는 거예요. 4인 가중 기준으로 만 원도 안 되는 꼴입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걸 갖다가 체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걸 5% 내려주면은 지금 가공식품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독과점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가격 전가를 얼마든지 소비자한테 시킬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정부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서 사실은 그만큼 가격을 낮춰주고 그걸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거죠. 아, 그래요? 예, 예. 네, 실제 피부로 느끼기도 어렵고 사업자가 과연 다 낮추겠느냐 홍기영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튼 부가세는 물건을 살 때마다 가격에 10%를 얹어서 모든 국민이 내잖아요. 네.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네, 네. 만약에 일정 품목에 대해서 5%를 낮춘다면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 효과 실제로 된다면 효과는 네. 저소득층이 다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더 누가... 당연히 소비를 많이 한 사람이 총액은 소비를 많이 한 사람이 더 효과를 금액으로는 크지요. 소비를 많이 하는 분. 네, 네. 그런데 이 필수품의 소비량은 자기 소득에서 차지하는 양이 많은 사람은 저소득층이거든요. 아, 네, 소득에 비하여는. 소득에 비해서는. 네, 그렇죠. 그게 뭐 우리 엔겔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예. 있습니다만은 예. 그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면 거기에 세금을 내려주면 혜택을 본다고 느낄 수는 있는 거죠. 예. 물론 이 그 부가세를 내려주면. 예. 그러나 이제 이게 현재로서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가공식품과 육아용품인데. 육아, 출산 관련 일부 품목. 네, 가공되지 아니한 거는 지금도 이제 면세죠. 뭐 사과, 뭐 이런 채소를 여기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현재도. 없는데 굳이 통조림이라든지 가는 걸 사갖고 와서 사올 때에 이제 이번에 5%로 내려줄 수 있다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예. 저소득층이 통조림 소비량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가공식품에 따라서는 또 다른 그 해석이 나올 수는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뭐 사과가 올렸다든지 예, 사과, 채소 뭐 양파가 올랐는지 뭐 이런 거 사는데 사실 여기는 세금이 없어요. 부가세가. 부가세가 없다. 아예 예,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이제 요번에 그 5%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가공식품에 대한 것만 하게 되는데 가공식품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집에서도 사용하지만 어디 하면 그 식당에서도 가공식품을 가지고 다시 가동해서 식당을 파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이분들도 거기에 되면 이제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사올 때 이제 가격이 좀 덜 예. 되니까 이런 다양한 영향을 이제 미친다고 보고 결국은 생활 필수품에 대한 것은 좀 내려보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규제와 조세인데 조세로서로도 할 수 있는 법 체계를 좀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아까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도 얘기했죠. 부가가치세라는 게 지금 우리 전체 세목 중에서 3등이죠. 3등. 예.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이 부가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세 수입의 한 21.7%. 거기에 또 지방소비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뭐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국채를 발행한다는 거나 진짜로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그래서 넘길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지방 공기업도 뭐 부채는 아니 지방 자치단체도 나름대로 뭐 채권은 예. 발행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방 그 재정이 약간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소비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시적으로 좀 낮춰보자. 워낙에 물가 부담이 크니까 이제 낸 제안인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관련된 얘기, 부가세를 전체적으로 높일 것인가 낮출 것인가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운영해야 지금 좋을까? 꼭 이번 총선만이 아니고 네. 부가세 전체를 본다면 어떤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그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낮다. 네, 그래서
지금 독일이 19%인데 평균 OECD가 네. 부가세율이 18%예요.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게 높고 높다는 얘기는 그 간접세가 높다는 얘기는 저소득층 같은 이분들도 소비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내고 있다. 네,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소득세, 법인세가 아주 OECD 국가에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예. 그런데도 자꾸 정부가 재정 투입을 해서 뭘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를 해달라고. 그러면 재정이 필요한데 그 재정에 필요한 세수는 이제는 낮게 유지한 부가세뿐이 없어서 예. 이걸 올리자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였어요. 부가세를 올려야 되는 오히려 상황이다. 올려야 됐다 상황이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내리자고 하는 이런 얘기는 예. 거의 최근에 우리가 거론되지 않았던 그 말입니다. 부가세를 더 내려서라도 저소득층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거는 이제 나오지 않았던 얘기라서 이러한 면에서 보면 재정이 지금 어렵고 더 확충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내려야 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10%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예. 더 내리고 하고 이런 정도에 가지는 못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갖고요. 다만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예. 별도의 그 가격 안정 정책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이 세율은 한번 내리면 다시 회복한다는 게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율로 가격 통제를 한다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재정이 좀 필요한 곳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부가세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낮은 10%니까 전반적으로 네. 좀 올려야 될 상황인데 네. 일부 품목에 대한 이제 낮춘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과 기조와는 조금 맞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부가세 한신화에 관련된 얘기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거죠. 월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1인당 25만 원. 한 가구당 대략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이 공약은 어떻게 그러면 보십니까? 뭐 그 코로나 시국 때 몇 병원의 경험이 사실은 있었죠.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2월 그 산업 활동을 네. 그 동향을 보게 되면은 사실 투자도 좀 괜찮았고요. 네. 생산도 괜찮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전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한 게 사실은 소비거든요. 지금 뭐 고금리 상황에서 사실은 그 빚을 좀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서민들이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소비 여력, 가처분 소득 자체가 많이 그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따라서 그렇게 이제 소비가 줄어드니까 사실 또 어려운 계층들이 사실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령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고요. 또 소비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덧 한 50% 정도 가까이 돼요. 예. 우리도 거의 이제 선진국 수준에 있어서 소비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그냥 놔두는 게 과연 올바르냐는 거에는 저는 뭐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비 진작 어떤 강제적인 소비 진작을 통해서라도 가령 뭐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어떤 지원금 정책을 통해서 일단 소비를 진작시켜야지만 사실 이렇게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아니면 꺼져가고 있는 경제의 어떤 부실을 갖다가 당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일단 마중물을 준다는 데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생산 투자가 조금 부진한데 괜찮은데 투자 네네. 생산은 괜찮은데 소비가 워낙 부진하니까 뭔가 마중물 성격으로 이 정도 지급하는 것은 소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자, 우리 홍기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25만 원의 재난 지원금 같은 성격. 이런 정책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면 안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해봤지 않습니까? 네. 재난지원금에서 전 국민에게 돈 100만 원씩 나눠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 효과가 없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를 국가가 세금을 재정을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 과학이 안 된다고 공약에다가 됐다 하면서 과학이 31조에 작년에 한 5조 깎았다고 난리인데 이번 13조 원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1인당 10만, 25만 원씩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한다면 100만 원. 전체적으로 한 13조 원이 들어간다. 13조 원 들어간다고 예, 스스로 원?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이제 이걸 하면서 그 특정 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3조 원이면은 우리 지금 그 과학기술에 들어가는 26조입니다. 거기 절반 가격을 거기다가 다 과학을 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25만 원에서 갑자기 뭐 조금 더
가정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가지고 그 이유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사람들은 그 장기적인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돈을 아껴서 써야지 여기다 쓸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이런 거를 소비 진작을 해서 돈을 나눠줘가지고 뭐를 가서 그것도 지역화폐로 그 지역에서만 사서 네, 지역 먹으라고 하는데 각 지역에다마다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다르고 지방과 또 서울도 다른데 거기 그 소비를 일으켜서 거기에 한 점 음식점에 가서 13조 원 썼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국가경제에 아진다.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도 해온 적은 없어요. 그렇게 현금으로 준 적은 그렇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걸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예. 국민이 진정 지금 25만 원 1인당 받는 게 목적이겠느냐. 자기의 일거리, 자기의 지금 미래에 있는 앞으로의 항구적인 어떤 복지 정책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고 봤을 때 예. 저는 이거는 다시 거론되지 않는 것이 로 봤는데 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인당 25만 원, 4인 네. 가족 기준 100만 원 해서 주면 13조 원이 들어가는데 13조 원의 예산이라는 게 좀 더 과학기술 같은 데 훨씬 더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소비 진작 과연 뭐 얼마나 있겠느냐. 이게 물가를 좀 올리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자 13조 원의 돈을 이렇게 써서야 되겠느냐. 물가 자극 효과는 어떻게 지금 막을 수 있겠느냐. 글쎄요. 뭐 그 가령 뭐 골목상권의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은 음식점이라든지 그쪽에서 소비가 어느 정도 일어날 테니까 물가를 자극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 돈을 안 쓴다고 해서 지금 정부는 각종 어떤 뭐 개발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물가에 부담을 주지 전혀 안 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 민간에서 돈을 쓰건 아니면 정부 지출에서 정부가 돈을 쓰건 그건 어느 정도 물가를 자극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향후 물가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그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올랐죠.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랐다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돈을 풀면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른 이유를 갖다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왜 올랐느냐? 네, 네. 왜 올랐느냐? 그걸 갖다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첫 번째는 농산물 가격입니다. 예. 근데 농산물 가격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올랐느냐를 갖다 또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일기가 불순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 네. 네. 그다음에 뭐 인건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도 물론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일기 불순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이제 일기가 점점 좋아지고 순해진다는 것들이 가정이 되게 되면은 과거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 특히 채소 가격 같은 경우는 급격히 안정세를 보일 수가 있어요. 아.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일기 예. 상황에 따라서 안정이 급발화될 수도 있겠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국제 유가예요. 국제 유가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통제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뭐 WTI 같은 경우 한 $83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놓고 봐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앞으로 1년 후에 물가가 더 높아질 거라고 봤느냐? 공공요금 인상을 보고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줄이어 있을 거다라는 전망들 대부분 하기 때문에 물가를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로는 가령 뭐 연료비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충격이라든지 뭐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지금 밀가루 가격, 국제 밀가루 가격도 그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수준 이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오일 가격 같은 경우도 $120, $110 가던 것도 이제 $83 정도까지 물론 높은 편이지만 예년에 비해서 예. 많이 사실 안정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고공행진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나라 그 연료비, 그러니까 공공요금의 인상 탓이 크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그 각종 물가에 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공공요금 자체라는 거는 진짜로 물가를 갖다 잡을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13조 원 정도를 갖다가 투입을 한다고 해서 물가가 앙등이 뭐 급등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 13조 원. 네. 25만 원, 이게 물가를 자극하는 이런 부작용이 그렇게 과연 크겠느냐.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일기 상황에 따른 네네네. 농산물, 유가, 공공용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이 돈을 푼다고 해서 그렇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물가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물가는 일단 가공식품 분야라든지 예, 이런 쪽 분야에서 이미 크리티컬 그런... 임계치를 갖다가 달성했다고 네. 봅니다. 더 이상 오르기는 좀 힘들 거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을 지원해도 좀 저소득층이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러면 뭐... 그분들에게 집중한다면 그게 저도 예. 왜 그 해필 전 국민에게 나눠줍니까? 왜 전 국민에게 다 나눠줘야 하느냐? 그렇죠. 온 국민이 힘든 건 알지만 그중 더 힘든 사람을 우리가 모든 제도는 그런 사람들이 힘들다고 맨날 얘기를 하면서 예. 못 살겠다고 그 못 살겠다고 힘들어서 하는 사람을 집중 도와드려야지 괜찮은 사람을 왜 줍니까? 왜 고소득층에까지 다 줘야만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물가 걱정한다고 그러지만 그 공공요금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 저도 인정하지만 그러면 이 돈을 공공요금도 저소득층에 도움되니까 그때 방어할 때 써야지. 아니 공공요금을 그러면은 지금은 다 드리고 예. 공공요금 그냥 올릴 겁니까? 예. 이게 재정이 어느 한 곳에 마금고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것들에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오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13조 하면 다 해결됩니까? 거기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 효율적으로 재정을 써야지 예. 어떻게 자기 갑자기 필요하지 않은 분에게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 홍경 교수님의 이제 하지 않다. 예, 지적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게 왜 이걸 전 국민에게 줘야 되느냐? 왜 고소득층에까지 나눠줘야 되느냐? 네, 그 얘기입니다. 핵심은요. 네, 윤석철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그 의견은 일정 부분 저기 동의를 합니다. 사실 지금 뭐 그 형편이 굉장히 좋아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분들 할 때까지도 과연 이 지원금을 갖다가 뿌리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사실 소비 사활력성이 굉장히 큰 거. 돈을 주면 다 쓰는 분들은 사실 어려운 분들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은 소비 진작 효과가 더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예. 네, 우리 윤석철 평론가님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조금 그다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내세웠는데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온 기본소득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기본소득은 뭐 계속해서 일정한 기간을 항구적으로 했는데 이건 일시에 한 번만 예. 뭐 이 물론 여기서 어려운 분에게는 10만 원을 더 준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한테 예, 더 준다. 예, 25만 원에다가 전 국민은 10만 20만 원인데 10만 원을 더 주겠다. 예. 뭐 약간의 차등이 있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지 않아도 될 사람한테 주는 그런 것까지를 예. 덮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네. 전 국민에게 이라는 강조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지금 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그 비용들에 대한 경감까지 다 합해서 동시에 얘기를 할 때는 괜찮아요. 예.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는 게 한 건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그 호소성 있는 얘기를 해버리면은 네. 이게 오도가 돼서 네.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면들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네요. 그러면 이 부가세 한시 인하와 이 1인당 25만 원 만약에 선거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여야 정치권에서 1인당 25만 원의 경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으니까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이게 민주당 뜻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만약에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일단 예산 편성 권한은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을 예.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회라는 거는 뭐 예산, 제가 알기로는 예산 승인권만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뭐 다른 뭐 방법은 사실은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뭐 헌법이라든지 뭐 국가 재정 준칙이 없어서 뭐 입법 통과한 지급을 갖다가 못 막는다고 하는데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일단 이거는 사실 행정부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행정부가 동의해줘야만 예. 된다. 기존에도 다 기재부에서 추경을 올리고 국회에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야당이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가 재정 준칙이 독일처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없죠. 국가 재정 준칙이 네. 통과되지 입법을 하면, 않았죠. 그렇죠. 입법을 하면 네. 언제나 뭐 국가가 뭐 국가 재정법이 되면 특별법으로 만들면은 언제나 다수당을 차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승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네. 편성의 예산 편성 권한은 있습니다만은 특별 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강제가 됐다면 국가는 반드시 예산 편성에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네. 뭐
할 수 있는 거죠. 다수당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입법 반영해서 할 수 있을 거로 좀 부가세 한시 인하는 이 국민의힘이 이제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입법 반영이 돼야 될 거로 저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세율이 10% 5%도록 탄력 세율을 준 이 법안이 부가세법에 없습니다. 옛날 탄력 세율을 줄 수 있도록 있었는데요. 아, 탄력 세율 제도가 당체는, 이제 폐지됐습니까? 네, 네. 예. 대통령이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탄력 세율을 한 3% 내로. 예.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제도가 법에 없기 때문에 예. 입법이 반영되지 않으면은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제 여야가 저 서로 협상을 해야 되고 협의를 그렇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제도 모두 이게 쉽진 않겠네요. 네, 둘 다 어렵습니다, 사실. 갑함을 예. 거쳐야 되고. 예, 예, 예. 또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네. 국민에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총선 앞둔 경제 공약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경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윤석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